오늘 시장도 참 어렵습니다. 시장은 상승해도 어려운데 오늘 같은 하락장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을 하회하면서 258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업종인데요. 화장품 업종 안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잘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선별적으로 잘 가는 기업들 몇몇 눈에 띄고 있습니다. K-뷰티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의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향인 것 같습니다. 쇼폼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화장품 사시기 전에 이렇게 영상 그리고 후기 영상들 다들 찾아보실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입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149로 할 수 있는 화장 그리고 $586로 할 수 있는 화장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이 더 저렴한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장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 화장품주들이 함께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전 즈음에 삼성증권 측에서는 K-뷰티와 관련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작은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렇다면 K-인디뷰티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걸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연히 문화가 변했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K-인디뷰티 브랜드가 최근 들어서 강세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브랜드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만드는 뭐 화장품 그리고 뭐 설화수 그리고 후화 같은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들은 브랜드 하나만 믿고 구매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앞서 보셨다시피 유튜브라든지 쇼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정보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비대칭성이 완화가 되면서 브랜드 명성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가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기업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마지막으로는 밸류체인의 분업으로 빠른 속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면 용기, 색조면 색조, 각각 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장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심지어 대기업보다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가 더 많이 생겨난 거고요. 보시다시피 빨간 선은 코스피고 이 파란색 차트는 전체 국내 화장품주의 시가총액인데 코스피를 넘어선 이러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최근 5년 그리고 최근 1년간 이 유행하는 브랜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을 검색을 했었을 때 최근 5년간은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조선미녀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요, 아누아라는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는데 그만큼 인디 브랜드가 많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색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최근 5년 동안은 이 검색어 1위 기업이 에뛰드 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은 티르티르라는 기업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의 트렌드 그리고 1년간의 트렌드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잘 팔린던 브랜드는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설화수와 더후가 대표적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에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에뛰드 그리고 토니모리, 미샤가 그 하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전 세계적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국내 채널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인디 브랜드가 오히려 더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트렌드는 좀 빠릅니다. 워낙 변화를 좀 따라가기가 힘든데 트렌드가 얼리어답터에서 주류 소비자로까지 전파되는 시간이요. 이게 2008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2008년에도 1, 2년 만에 화장품 트렌드가 바뀌었으니 2024년인 현재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디 브랜드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요. 소자본의 비대기업의 신생 브랜드가 기존 대기업 브랜드를 위협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디 브랜드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순간적인 트렌드일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트렌드임에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측에서 약 30페이지짜리의 굉장히 긴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매수가 나온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DM사로는요,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바이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선케어 황제 여름이 길어진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선케어 쪽에서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CNC 인터내셔널은 약간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의견들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까지 실적 좋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실리콘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실리콘투는 저희 파이널샷을 통해서도 여러 번 투자 의견을 전해드렸던 기업인데 유통 쪽은 워낙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나오고 있고요. 브랜드사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유일하게 이 바이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 때문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코스알엑스 그리고 라네즈 덕분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보류 그리고 매도 쪽에 투자 의견이 나온 쪽도 있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을 노려볼 만하겠지만은 일단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고요. 펌텍 코리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디뷰티의 동반자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하긴 했지만은 어떠한 투자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 VT, LG, 생활건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not rated, 전혀 이 투자 의견 제시하지 않았고요.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과는 다르게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잘 안 나오는 의견이죠. 사실상의 매도 의견과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시작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로 화장품 쪽을 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결론은요. 지금은 브랜드 파워보다는 작은 브랜드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